와, 씨. 자, 여러분들. 오늘 먹방의 메뉴, 바로. 순대국밥. 아,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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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이거 틀어놓고 먹어야지. 노바리님 잘 먹겠습니다. 나 한번 보여드릴게요. 국물은 제대로인데. 네, 건더기가 좀 보여요. 네, 이렇게 보이죠? 건더기가 좀 있어요.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고요? 아, 후추, 후추 안 넣었네. 후추, 후추, 후추. 아, 후추 넣어야지, 후추. 와, 후추 넣는 거 깜빡하고 있었네. 와, 후추 안 넣으면 그냥 먹어. 어, 후추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이거? 후추 좀 많이 들어가. 괜찮은 거. 자, 후추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모님, 뭔가 편의점 폐기 음식부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먹방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 어, 뜨거웠어. 어우, 어우, 야, 너무 뜨거운데, 이거. 아니, 이거 3분 30초 데우라고 해가지고 3분 30초 데웠더니 이거 너무 뜨거운데, 이거. 국물은 여러분들, 순대국밥 느낌 나요. 처음에 냄새만 맡았을 때는 약간, 뼈다귀 해장국 느낌 나는데, 먹으니까 순대국밥이 맞아요. 집에 있는 김치도 가져왔거든요.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에 순대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도코넛 총각 컨셉 괜찮은 것 같아요. 이변호 감사합니다. 그래요? 와, 야 이거 뜨끈뜨끈한 이거, 와, 씨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가격이 얼마죠? 노바디님 이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순대 나름 괜찮습니다. 순대 자체가 좀 작은 게 아쉽긴 한데 순대 맛이 나요. 와, 지난해, 얼큰하네. 순우추가 잔뜩 들어가가지고 맵진 않을까 좀 걱정을 했는데요. 맵진 않습니다. 그냥 맛있어요. 정상가 5,000원? 5,000원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저번에 참치마요, 참치마요 비빔밥이었나? 참치마요 컵밥 그거는 좀 가격이 비싸다고 느껴졌는데 이거는 이 정도 나쁘지 않은데. 내가 순대 몇 개 먹었지? 순대 3개 먹었어. 3개 4개 5개 이렇게 순대 5개 들었어요. 순대 5개 순대 5개에다가 요런 고기들, 네. 요런 고기들. 요런 고기들. 한 네다섯 조각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네다섯 조각까지는 아니고, 나 더 들어있고. 아, 일곱, 여덟 조각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와, 이거 국물이 진짜. MSG 범벅 같은데? 야, 진짜 찐해요, 여러분들. 맛이. 와. 감칠맛 폭탄이에요, 폭탄. 그냥. 와.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아, 안녕하세요.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시리즈 순대국밥인가 거기보다 나은 것 같은데요? 시리즈 순대국밥 먹었을 때 진짜 실망했었는데 이거는 그래도 거기보다 나은 것 같은데. 아 이거요? 먹고 있어요. 시리즈 순대국밥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인스턴트 식품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맛만 따지면 신의주 순대국밥보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아, 저 이거 먹어도 잠 잘 자요. 먹어도 잘 잠 잘 잡니다. 커피 같은 거 마셔도 졸리면 원래 자게 돼 있어요, 여러분. 커피 안만 마셔봐야, 여러분들. 졸리면 잡니다. 요 며칠 야방했다고 살이 빠진 것 같다고요? 뭐가 이렇게 걸리냐, 이거 뭐야, 이거?
국물을 갖다가 이렇게 호로록 마시니까 그 순우추의 그 매콤함이 그냥 목을 갖다가 빠바바바바바바막 찔러대요 그냥. 오. 얼큰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목을 갖다가 막 찌르는 느낌이에요. 목구멍을 갖다 막 찌르는 느낌이야 그냥. 야, 이거는 고기 쪼가 크네. 여러분들 보이세요? 이거는 고기 쪼가 커요. 흔더기도 나름 어느 정도 있고 한 끼 식사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이거. 후추 다 넣었습니다. 후추 싹 다 털어 넣었어요 여기다가. 국물까지 다 먹을 거냐고요? 모르겠네요. 국물은 남길까? 이거 와봐요, 순대. MSG를 잔뜩 때려 넣은 맛이에요. 진짜, 야, 감칠맛이 폭발합니다. 그냥 아주 그냥.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야, 잠 볼까? 얼갈이 배추도 들어가 있네. 배추 중국산. 돼지고기 외국산. 감칠맛 베이스 향미 증진제 막 이런 것도 들어가 있네. 아, 불 좀 조금 줄여달라고요? 오케이. 이 정도? 일단 여러분들 이거 돼지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냄새는 진짜 깔끔하게 잘 잡았어요. 육수 진하고 모난 데가 없는데? 4,800원이면은 저는 이거 사 먹을 것 같아요. 괜찮네. 다 먹었다. 아, 근데 순우추 순대국밥 다 먹어치웠어요. 야방 하나요? 아니요. 야방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제도 나가가지고 오늘 나가기 귀찮아요. 나중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나갑시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야, 이것도 맛있는데 여러분들? 스타벅스 더블샷. 또 맛있네. 이거 맛있네. 와,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엄청 달아요.
크기도 별로 안 크고 꽤 단편입니다. 와, 야 여러분들 여기 설탕이 17g이나 들어가 있는데? 아 진짜 이거 판지 10년 넘었다고요? 진짜요? 밥 먹고 나니까 노곤하다. 여러분들 이 지금 순우추 순대국밥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총 열량이 380칼로리밖에 안되네? 여러분들 380칼로리에요 나트륨도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들 나트륨도 이 정도면은 라면에 비해서 훨씬 낮은 편이죠 아이마스 아직 남았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전체적인 평은요 네, 먹을만 하다 그리고 이 가격이면은 내가 만약에 도시락을 먹기가 싫다 아니면은 도시락 말고 다른 걸 먹고 싶다 할 때 충분히 대안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네. 대안으로 이 순우추 순대 국밥을 갖다 고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우추는 자기가 먹기 싫으면 빼면 되니까 네. 순우추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런 데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순우추 양을 조절할 수도 있고 순우추를 갖다가 빼고 먹어도 되니까 네. 아까 빼고 먹었는데도 괜찮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들은 수추를 그냥 아예 빼고 먹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 약간 상대적으로 약간 돈을 더 쓴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아쉽긴 할 텐데 뭐 그래도 그건 자기 취향이니까. 여튼 그래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감칠맛이 진하고요. 순대는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순대는 한 요만한 사이즈? 그냥 요 정도? 한 요정도에서 한 요정도 사이즈? 요정도에서 요정도 사이즈로 한 다섯 개 정도 들어가 있고 고기도 똑같아요 한 요정도에서 한 요정도 사이즈? 요정도 사이즈로 한 8개에서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열량도 높지 않은데 생각보다 배가 든든하게 차는 편이고요 국밥이다 보니까 제 점수는요 오뚜기 순우추 순대국밥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8점 주겠습니다 8점 8점입니다 8점 일단 여러분들 이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게 막 감칠맛이 인위적으로 많이 나는 그런 맛이거든요 감칠맛이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인공적으로 MSG를 막 쳐댄 거를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거르시면 돼요 최저점 음식 있었습니다 제 10점 만점에 1점 준 음식이 저기 광명에 하나 있었고 서울에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그 뭐냐 뚝배기에 빠진 돈가스 뚝배기 우동 국물에 빠뜨려버린 돈가스 있거든요? 그 대표 메뉴라고 해서 먹었었는데, 그거 진짜 먹고 나서, 와, 진짜. 내 살면서 먹어본 것 중에 제일 후회되는 거, 그 탑5 안에 들 정도로 진짜 별로였더라고요. 샌드위치는 점수를 안 매겼습니다. 샌드위치는 먹을만은 한데, 그냥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가격이 그냥 내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너무 비싼 거여가지고, 점수를 안 매겼어요. 맛만 따지면 먹을만해요. 그냥 저냥 먹을만한데 그냥 먹을만하다는 거지. 그냥 배채우기로 먹을만하다는 거지. 예. 엄청 맛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여튼 여러분들 이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게 감칠맛이 굉장히 강하게 느껴져가지고 인위적인 감칠맛 별로 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요. 예. 그거랑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제 이거 찾으려고 2시간 넘게 돌아다녔죠? 근데 못 찾았죠 여러분들? 파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마트 24를 제가 네 군데인가 돌아다녔는데 없습니다
오늘 또 나가가지고 저기 어제 갔던 데랑 완전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찾으니까 있더라고요. 좀 큰 매장 가야지 찾을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기 때문에 보통은 CJ컵밥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이마트 24에서 CJ컵밥들 종류를 갖다 파는 것 같더라고요. CJ 맞나? 네, 여튼 다른 종류의 약간 그 시리즈 컵밥이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팔고, 이 오뚜기 종류 중에 이 순우추 순대국밥은 찾기가 좀 힘들어요. 네. 아, 인터넷에서 시키면 된다고요. 네, 인터넷에서 시키셔도 되고, 편의점에서 바로 먹으실 거면 좀 찾기 힘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그것만 빼면은 아주 좋은 먹거리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기가 많진 않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말고 먹을만한 게 많이 있잖아요. 편의점에 먹을만한 음식들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거 봐봐, 이런 맥스봉도 있지. 어? 이런 영양 닭죽도 있지. 어? 삼각김밥에다가, 어? 김밥에다가, 저기 햄버거에다가, 샌드위치에다가, 어? 이거 뭐냐, 또 뭐 있냐, 도시락에다가, 도시락에다가 엄청 많은데 이게, 네, 팔리기는 좀 쉽지 않겠죠. 그리고 밖에 돌아다니면 24시간 국밥집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는 동네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쵸, 뼈다귀 해장국 파는 데도 있고, 나주곰탕 파는 데도 있고, 저기 뭐냐, 어? 삼겹살 파는 데도 있고, 삼겹살에다가 막 차돌박이 파는 데도 있고, 24시간도 우동 파는 데도 있고, 그리고 순댓국 파는 데도 있고,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찾아서 먹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은 야방 없습니다. 다음에 가려고요. 네, 어제 많이 돌아다녔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안 가고 내일이나 내일 모레 야방을 한번, 네,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컵밥 먹을 거 두 번 아껴가지고, 네, 이거 만원짜리 샌드위치가 많다고? 국밥 이거 4,800원이래요. 4,800원인데 한 끼 식사 충분해요. 4,800원. 인터넷에서 주문하면 훨씬 더 쌀 거고, 편의점에서 정가로 샀을 때 4,800원.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제가 사러 갔을 때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저는 이제 기프티콘으로 산 거니까 하나만 가지고 온 건데, 돈 주고 사면은 4,800원에 원 플러스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맛은? 제 그냥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신의주 순대국밥, 네, 그 신의주 프랜차이즈 순대국밥보다는 좀 더 맛있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확실히 못하고, 네, 병천이나 이런 데보다는 못하고 확실히 신의주보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순대가 그냥 당면만 들어가 있는 순대가 아니었어. 이거를 내가 설명 안 했네. 당면만 들어가 있는, 네, 당면하고 피만 들어가 있는 순대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씹힐 고기 같은 게 좀 씹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네, 돼지고기 여기 보면은, 네, 고기가 이렇게 들어가, 고기순대, 이렇게 고기순대라고 나와있죠? 네, 고기순대 이렇게 나와있잖아요. 순대가 좀 씹히는 맛이 있었어요. 그냥 약간 탱탱한 그런 식감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씹히는 약간 식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되고, 지금 이거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얘기해, 제일 중요한 걸 얘기하는 원 플러스 원이더라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는 동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광명은 그랬습니다. 4,800원에 원 플러스 원?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봅니다. 제 평가는 8점이고 10점 만점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노가니님 잘 먹었습니다.